더운 여름에 몸보양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죠. 아, 뭔데요? 인삼을 이용한 우와. 캠핑 보양식이라는데요. 예. 보양은 인삼을 꼭 넣어야 아이들 면역력에도 좋고 하니까 인삼은 꼭 넣어야죠. 인삼을 이용한 캠핑 요리는 바로 삼복도에 물리칠 삼계탕. 인삼에 묵은지까지 씻어놓으며 닭의 느끼한 맛과 비린내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몸에 좋은 인삼은 통째로 넣어주고요. 대추와 찹쌀까지 넣어 센 불로 20분. 중간불로 또 20분 익혀주면 얼큰하고 개운한 통묵은지 삼계탕이 완성됩니다. 손질만 해가면 괜찮겠네요. 그렇다면 또 다른 고수의 보양식은? 더운 여름철에 인삼하고 떡갈비하고 같이 믹스해가지고 보다 이제 맛있는 요리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이름하여 인삼 떡갈비. 먼저 인삼을 잘 다진 후 우유에 담그면 특유의 쓴맛이 해결된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인삼 손질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휴대용 토치로 인삼 굽기. 아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? 토양을 입혀가지고 떡갈비하고 조금 더 궁합이 맞게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. 토치를 이용해 인삼을 한번 구워주면 불향은 물론 식감도 부드러워진다는 사실. 그런데 안장 좀 빌려주세요. 싫어요. 싫어요. 아 싫어요. 고수라면서 간장도 안 갖고 다니세요? 고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. 왜 그러세요? 한 조가지 정도 또 빼먹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. 아. 네. 일부러 빼놓고 빌린 간장으로 완성한 양념장과 고기를 잘 섞고 치대어 쓴맛 제거한 인삼을 넣고 떡갈비 성형을 한 뒤에 프라이팬에 잘 구워주기만 하면 어디나라도 빠지지 않는 비주얼 인삼 떡갈비 완성. 레스토랑에 온 것 같아요. 여름철 보양 제대로 할 수 있겠죠? 야외에서 먹는 거 맞나요? 그러니까. 그리고 캠핑 옷에 딱 어울리는 이거. 거의 살림을 옮겨오셨네요. 금상첨화죠. 죄송한데 그냥 집이 저기 아니에요? 인삼은 사포닌을 가량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.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.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전체적으로 인삼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시고 실제 체온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